이번 시간에는 모일회. 2번 시루정. 3. 드할정. 4. 중성. 선임성.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일회자입니다. 한자어를 분해해보면 사람이네 하나 일이죠. 모을집입니다. 모을집. 그 다음 자글소 창문창입니다. 창문창. 오편에는 없습니다. 한자사랑이 만든 글자입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그 다음 해일이죠. 여기서는 가로알로 풀이합니다. 가로알은 세로로 이렇게 가죠. 해일은 이렇게 되죠. 이것이 세로네요. 해일이죠. 이것은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왈 해일입니다. 상황으로 봐서 한자가 이미 이두 개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자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일이 아니고 가로왈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을집 창문창입니다. 가로왈이죠. 말을 하게 되면 창문 쪽으로 창문을 통해서 모인다는 거죠. 모일 회자가 되겠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 창문을 열고 바깥에 소리가 나니까요. 정확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게 되겠죠. 그래서 장소를 파악하고 모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을 하게 되니까 창문을 열고 장소를 확인한 후에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일회가 되겠습니다. 2번은 시루정자입니다. 더할 정이죠. 이때는 모일회자는 여기에 4개의 한자어 중에서는 모일회자는 지금 단독으로 쓰였습니다. 더할 정입니다. 나머지는. 자. 창문창 가로왈. 창문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뭐합니까? 나누어진다는 거죠. 선 더할 정자가 됩니다. 더하다는 얘기죠. 선 기와와입니다. 다음 판은 글자는 기와와입니다. 기와가 하나 더 여기서 기와는 그릇을 말하겠죠. 그릇이 하나 더 더해지는 것은 시루란 얘기입니다. 시루가 무엇이냐면요. 그릇이 있고 아래에 불을 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하나 더 기와가 하나 더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김이 올라와서 떡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지는 그릇은 시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루정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더할 정자죠. 더할 정입니다. 더할 정. 더할 정 흑토죠. 무엇이 더해지느냐? 흙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더할 정에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 제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이 더해진다. 그래서 더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급정하다. 급정이죠? 급정. 그 다음 중성입니다. 선임성이라는 얘기죠. 사람인변. 더할 정이죠. 더할 정.
사람이 더해지면 스님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고민이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보다 과거에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뭐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등등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번민을 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더해지면, 여기서는 고민이나 번뇌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스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한자어가 중국에서 왔죠. 중국은 종교가 불교가 대부분 불교죠. 그래서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자어는. 자, 모일 회자입니다. 모일집 창문창. 가로활이죠. 창문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니까 창문을 열고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일회 되겠습니다. 회동하다. 두 번째 시루정자입니다. 더할정 기와와죠. 기와를 더한다. 이것은 기와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더하는 것은 시루다. 그래서 그릇 안에 그릇을 하나 더 넣어. 그릇을 하나 더 넣어서 그릇을 중앙중앙에 구멍을 내죠. 뜨거운 열기가 들어와서 밑에서 들어 물이 끓음으로써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찌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시루라는 얘기입니다. 시루정자가 되겠습니다. 3번에 더할정입니다. 더할정. 흑토. 더할정입니다. 흙이 더해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더할 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거죠. 뜻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흙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더할 정. 4번은 중성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좌측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방입니다. 변방이죠. 좌측에 사용되면 변, 우측에 사용되면 방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변방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변방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경계선, 변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변, 우측에는 방입니다. 사람이 더해지면은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번뇌와 고민이 깊어지면 인생의 어떤 회의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아마 불교일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한자 학습을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각골문에 의하면, 설문해자에 의하면, 상형문자에 의하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이, 현재 설명하는 것이 2024년형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학습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정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직정, 두 번째 청청, 청계 말이죠. 1청, 2청, 3청, 청청,
3번 비단정, 4번 미워할 정 한자어를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직정입니다. 8팔이죠. 8팔입니다. 숫자 8이라는 얘기죠. 또는 나누다란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나눌 8. 여기서는 나누다라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창문창입니다. 다음 여기서는 가로왈로 풀이하겠습니다. 말하다라는 뜻이죠. 창문을 통해서 말을 나눈다는 거죠.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찍부터 아는 사이다라는 거죠. 잘 모르는 사이에는 창문을 열고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일직정. 그래서 거듭정 하면 되겠죠. 일직정, 거듭정. 두 번째, 청청입니다.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할때 청청입니다. 지붕 시자죠, 지붕 시. 지붕 시입니다. 자, 아파트 10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윗집이고, 2층에 해당되는 지붕은 바로 윗집이겠죠. 그래서 집이 계속 아파트에 집을 짓을 때 이렇게 짓죠. 짓고 난 후에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붕이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층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층. 지층. 3번 비단정자입니다. 실사변이죠. 더할 층입니다. 실이 더해진다는 거죠. 실사변. 실이 더해지고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이 더 좋아진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보다 더 좋고 더 좋은 것은 비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단정자가 되겠습니다. 비단정. 4번 미워할 정입니다. 마음심변이죠. 마음심. 더할 정자입니다. 마음이 자꾸 더해지면 상대편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정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정, 정오할 정 되겠습니다. 정오죠. 정오. 자, 1번 일직정 거듭정자입니다. 나눌 8이죠. 나눌 8, 8. 나누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여기서는 8, 8, 나눌 8. 자, 8팔이지만 나누다란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를 쪼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칼로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나눌 8, 8팔이 되겠습니다. 창문창은 풀이하는 방법은 뭐냐? 우선 애원 이때는 입구가 아니고 애원다미입니다. 애원다미. 애워 사다는 거죠. 안쪽에는 작을 소가 있습니다. 작은 애워사에 있는데 그것이 작다는 얘기죠. 창문이죠, 창문.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창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입문, 방이 하나 있으면 출입문이 하나 있고, 부엌 쪽에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 문이 두 개입니다. 조그만한 게. 그리고 바깥에 누가 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조그만한 문을 살짝 만듭니다. 이것이 창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추위와 더위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뭡니까? 방금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람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음. 추위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다시 말하면 문을 많이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 전체가 유리문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는 유리도 없을 수도 있고 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골에는 없었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일직정입니까? 여하튼 창문창을 설명했죠. 창문창. 말하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나눈다는 거죠. 창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 일찍부터 아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직정, 거듭정 되겠습니다. 2번, 청청. 지붕시, 거듭이죠. 지붕이 거듭해지니까 아파트 층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1층, 2층, 3층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청청이 되겠습니다. 지층. 3번, 비단정입니다. 실사변. 실이 더해지니까, 여기선 실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보다 좀 더 발전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발전해 간다. 실보다 좀더 발전해 가다 보니까 뭐냐? 비단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단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단정자가 되겠습니다. 4번은 미워할 정.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계속 심란해지고 부정적으로 거듭 되니까 그러니까 정오와 미움이 거듭되니까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할 정, 정오할 정이 되겠습니다. 정오, 정오죠, 정오. 이번 시간에도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한자 학습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각골문, 설문해자, 상형문자, 여러 가지 등등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8,000여자를 풀이했죠. 대부분이 2024년 현재 시점에서도 풀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골문, 설문해자, 설명은 그럴듯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눈녹듯이 녹아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